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종이 모형은 파리생제르맹 이강인 선수 레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만든 토트넘 손흥민 선수 레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면은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5cm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서 축구 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피카츄와 레고 모형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만든 적이 없어 레고 모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16강전을 이겨 8강 호주전을 하게 되었네요.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하면 좋겠습니다. 가동형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얼굴은 초상권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모델링 실력이 부족해서 패스했습니다. 인쇄 도면인데 색지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색지화하는 방법 영상도 있으니 보러 오세요. 나중에 김민재 선수 모형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면 출처는 설명에 네이버 블로그 링크 있습니다. 종이는 120g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도면 보실 수 있습니다. 레고 중에서 제일 작은 손목 부품입니다. 이강인 선수 레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